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29절.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27절에서 29절. 우리 각 가정에서 성경책 다 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27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전번 시간에 6장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뽑고 뽑은 사람들을 데리고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뺏었잖아요. 빼앗기 힘든 거를. 그리고 그게 정치의 중심지가 되어 보니까 이거 정치의 중심으로만 돼서는 아니 되겠다. 여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의 중심지, 영적인 중심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이 6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막 즐거워서 사람들이 오다가 법궤가 수레가 조금 훌쩍훌쩍 뛰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그러고는 법궤가 넘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이걸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을 뽑아서 데려갔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요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궤를 가까이 있는 집에다가 넣으라 그럽니다. 그 집 이름이 오벳 에돔입니다. 그 집에다 넣고는 다윗은 철수를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우리 지금 계속 제목이 한 방랑자의 상한 슬픈 노래라고 이렇게 지금 잡아나가는데 오늘은 한 방랑자의 그냥 노래입니다. 뭐 앞에는 안 나가지만 우리 인터넷하고 화면에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방랑자가 또 고민을 하고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이게 어찐 일입니까? 이랬을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6장 11절입니다. 6장 11절. 가정에서 우리 6장 11절 다 보시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요?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복이라는 것은 째째하고 작은 복들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기록될 정도의 복을 오벳 에돔의 집에다 줬습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났구나. 그리고는 이번에도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옮깁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옮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여섯 발자국을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해서 여섯 발자국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 진노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네요. 그러면서 여섯 발자국 옮겼을 때에 참 기뻐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요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막 추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도 사모하더라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뭐 앞장서서 앞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다윗입니다. 근데 사울?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울은요, 법궤에 관한 거, 그냥 전쟁에서 질까봐 한번 가져나오라 그랬던 것만 있고요. 법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발 벗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우리 법궤가 이 다윗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기록된 시편이 없습니까?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24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화면에는 다 나갈 거예요.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다윗이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기뻐서 좋아서
막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환영하는데 기록된 시라고,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시편 24편 7에서 10.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이 터져 나가는지요. 막 춤을 덩신덩신 태면서 문들아 다 들지어다. 예루살렘에 있는 문들, 모든 문들이 다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라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함께 기뻐갖고 막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는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뜨간등이, 그 다음에 포도, 뭐, 포도송, 포도, 저, 무화과 포도, 뭐 이런 것들을 막 해서 막 나눠주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딱 한 사람이 여호와의 교회가 이렇게 들어오고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다윗이 기뻐하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윗의 와이프입니다. 미갈. 미갈은 사울왕의 딸입니다. 한평생 시집가기 전까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지를 본 사람이에요. 그 자가 다윗왕이 막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허벅지가 다 보이게 막 에봇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가슴 속에 쯧쯧쯧쯧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이 저런 계집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하체를 다 내보이면서 저를 꼬?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다윗왕이 집에 들어올 때 왕이여 축하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다윗왕을 쏘아붙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보다도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장 마지막 절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뭐라고요? 자식이 없었다고. 이 당시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미갈에게는 자녀가 생기지를 앞으로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이 일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가문에 복을 주시고 한 가문은 끊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문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 왕가는. 그런데 다윗 왕가는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참 자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립니다. 7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예루살렘 성도 자기 것이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이기게 하시고.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백향목 집에 살고 있는데, 국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휘장 가운데 있네요. 7장 1절부터 얼른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1절. 다윗의 리더십과 다윗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좀 봐달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이런 시각 가운데서 나와봅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어떻게 해요? 평안히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늘어져서 평안하면 되지. 근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한 방랑자의 노래더라고요. 어떨 때는 슬픈 노래지만 오늘은 참 한 방랑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는 다윗이에요. 2절. 왕인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다음에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나단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왕이 마음에 선한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나단이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있는 바를. 뭐 성전을 짓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해도 나단이 압니다.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 밤에 나단이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왜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다윗아 너 그거 안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왜 나단에게 했을까?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나단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근데 나단을 빼고 다윗에게 그냥 하면은 나단이 쑥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서 가지고 다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쳐 준 거를 다 다윗에게 이야기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십니다. 그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성전을 짓겠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윗에게 이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짐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까지 광야에도 있고 장막에도 있고 그랬는데 내가 어느 지파한테 나를 위해서 전을 집을 지어달라 그러더냐?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지어달라 그러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짓지를 못하고 내 몸에서 나는 내 자손이라야 그 전을 지을 것이다. 다른 성경을 보면 네가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11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11절 뒷부분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모여 집을 이루어주겠다고.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여호와가 나를 위해 짓는다. 그리고 나를 위한 집은 너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짓는다. 내가 너를 위해 짓는 집은 영원한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왕권을 가진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이 땅에 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6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럽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복들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십니까? 어떤 자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에 관한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못할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주님, 나의 이제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나단이 가서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의 기도에 찬송이고 노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 가문이 무엇인데 제가 이렇게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18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뭐라고요? 나는 누구며 우리 집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가정마다 이런 간증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주님의 일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가문이 뭐가 내놓을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런 감정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가다가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모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것도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기뻐서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아까 약속 쭉 해주신 거 있잖아요.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너무너무 기뻐서 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우리 집안이 뭐가 내놓을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 사랑해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어질 거라는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다 찾아보고 교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주님의 일을 참 내일보다 더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한 가지 오늘 사무엘하 7장에는 나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전을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역대상 22장에 가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해놓은 건축 헌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이 10만 달란트입니다. 금이 100만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 당시에 낮게 잡아도 34kg 그리고 다른 거로 이렇게 잡으면 한 20k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20kg은 24kg은 한 달란트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금 1kg에 지금 5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금 1kg에. 그러면 5천만 곱하기 340만 kg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제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지. 백성들이요. 세금을 내시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것부터 다 꺼내놔놓고는 이거 하나님의 진을 지어야 되는데 나단선지 어떻게 생각하고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그날 밤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자기가 준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이 솔로몬에게 다 이렇게 넘겨줍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냥 뭐 로운을 얻어서 다 해봅시다. 제가 옛날 서울에서도 그렇고 또 옛날 교회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또 이민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 별로 없습니다. 교인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큰 빛을 지면서 예배당을 짓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 교회를 잘 섬깁니다. 그런 거는 건물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교구, 내가 맡은 단체, 내가 섬기는 거기에서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다윗은요, 앞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깨는 자들이 있으니까 다 정리를 하잖아요. 목을 댕강댕강 배워왔지만 그 배워온 게 다윗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거라 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내 좋은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저질렀지만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소원하는데도 참 그렇게도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집을 일으킨다. 그리고 내 집은 영원히 그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다윗이란 한 인물, 참 어디서 뚝 떨어진 인물도 아니고 그도 가만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참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본능적으로 피해서 돌아다녀야 될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어찌할 바 몰라서 참 탄식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그가 마음속 제일 깊은 중심에는
살아계신 여호와만 바라보면서 여호와만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우리 모두가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또 전 세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발걸음들을 지금 내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원의원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드리는 겁니다. 주님이요, 각 가정에서 하나님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각 가정에서 이 나라에 상처받은 사람들, 각 가정에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앞서서 지금 수고하는 우리 위정자들과 하나님 의료진들과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또 사역자들과 하나님 교회를 앞서서 섬기는 우리 또 당의원들과 교구장님, 구역장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지금 이 코로나 일이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